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은 벽지 중간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벽지 중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벽지가, 예, 텐션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네, 보이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요런 부분. 그러면 여기까지는 벽지가 출렁거립니다. 네. 네, 요 끝에 부분은 출렁임이 없어요. 네. 지금 제 이제 손 느낌으로는 한 약 한 10cm 정도는, 네, 출렁임이 없고, 다시 이제 벽면에 가운데 부분은 출렁임이 있고, 당연히 이제 이쪽 끝에도 출렁임이 없을 거예요. 네. 한 10cm에서 15cm 정도가 출렁임이 없는데, 여기 엄지부터 출렁임이 생깁니다. 네. 엄지 부분. 요 부분까지는 이제 출렁임이 있어요. 네. 벽면 위쪽으로, 네, 몰딩 있는 부분에도 아마 출렁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인 면에서 가운데 면은 이제 출렁임이 있고, 네, 그리고 양쪽 끝으로는 출렁임이 없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공간 초배, 네, 저희가 도배사들이 초배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간 초배를 해야 합니다. 띄움 시공을 해야 합니다. 네, 같은 이야기거든요. 요 부분에 지금 작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초배, 공간 초배, 띄움 시공의 원리적인 부분이 작업 현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네, 띄움 시공, 초배 작업을 해주고, 그 위에 이제 벽벽지, 시멘트 벽면에 두 번의 이제 제품이 붙은 거예요. 1번은 이제 초배지, 2번은 벽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초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벽면에 이제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균열이 있거나 그런 위에 바로 벽벽지를 바르게 되면 벽지를 바르고 나서도 이제 백임의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벽면에 고르지 못한 면이 벽지 표면으로 다 이제 외관적으로 다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초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띄움 시공을 하는 거고 공간 초배를 하는 이유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초배 작업을 하려고 해도 어디 부분에선가는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양쪽 끝, 그리고 상단, 네, 그리고 작업 환경에 따라 작업자의 이제 방식에 따라서 하단도 붙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선적으로는 붙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본드 자리라고 하는데, 시멘트 벽이나 이제 석고 벽에 직접적으로 이제 붙어야 되는 면이 양쪽 끝과 상단이라고 했을 때, 네, 그 부분만큼은 본드로 해서 초배지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거기는 벽면과 직접적으로 무조건 붙어야 돼요. 예, 띄울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백이지 않느냐라고 예, 이야기를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또 상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 부분을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밑작업만 하고 시공을 해도 괜찮을지, 부자재를 이용해서 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공정, 뭐 퍼티, 핸디코트를 한 번 더 작업을 공정을 넣어서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작업 방향에 따라서 시공 비용이나 그리고 시공의 시간,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배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뭐 견적 문의를 뭐 저한테도 많이 주시고 타 업체에도 많이 하시겠지만, 비용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작업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 내용은 이제 공간 초배가 되어 있고, 그 정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더 추가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벽지를 좀 걷어냈는데요. 네, 이렇게 벽지를 걷어내고,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양쪽 끝에를 보시면은, 네, 양쪽 끝에를 보시면은 요 가운데 부분은 벽지가 펄럭이게끔, 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초배 작업의, 네, 공간 초배 띄움 시공의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도 보시면은 이 본연장은 텍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텍스마저도 벽에 붙이려면 붙는 면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양쪽 끝에가 이제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한 한 7cm 정도에서 10cm 안쪽에 본드 자리에요. 바른 석고면에 본드를 바르고 1차 텍스를 붙여서 본드를 붙이고 그 위에 이제 벽벽지를 붙인 부분이거든요. 어찌됐건 본드는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리는 붙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보면 1차적으로 붙게 되는 텍스 자리에도 본드가 붙음으로써 밀착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벽과 텍스가 바로 붙게 되는데, 이 7cm에서 10cm의 요 붙는 면조차도 표면에 바른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면이 좋은 내장 석고 마감을 하거나, 네,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여기 갈색은 시멘트 면인데 이 하얀색 면, 이 퍼티 면입니다. 퍼티 작업을 해서 면 처리를 확보하거나, 거칠은 면을 또 평평하게 확보를 하고 도배면을 바르게 나오게끔 작업을 이어갈 수가 또 있습니다. 공간 초배나 띄움 시공 요런 부분조차 이제 전화 상담하실 때 잘 이해를 이제 못 하시거나 알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네,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부분 도배 현장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전 기아망 현장에서도 제가 초배 작업에 대해서 좀 길게 또 설명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뭐 오늘 보여지는 현장 같은 경우는 면이 뭐 굉장히 나쁜 현장은 아닌데, 이 가운데 부분에 석고면과 시멘트 면에 이제 만나는 부분이 단차가 있다 보니까, 단차가 좀 심하거든요. 단차가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간 초배, 띄움 시공을 함으로써 평활도를 확보를 하고, 그 평활도를 확보를 하려면 텍스 시공을 하고 1차, 그 2차 작업으로 벽벽지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끝 부분은 1차 작업했을 때 석고의 표면이기 때문에 매우 네, 바른 면이 확보가 돼서 바로 이렇게 본드 자리를 바르게 된 부분이고, 시멘트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2차 가공을 한 거죠. 퍼티, 핸드코트 작업을 함으로써 표면의 거친 면을 퍼티로 좀 더 매끄럽게 확보를 한 후에 그 위에 텍스를 붙인, 네, 그 모습입니다. 네, 요런 부분이 공정이 뭐 퍼티 작업이 추가가 됐다, 또는 공간 초배 작업이 추가가 됐다, 도배사 작업 항목에 인해서 좀 추가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도배 시공 비용, 견적 비용이 업체별로 뭐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